이번 화에는 CMS의 주요 규정과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CMS에서는 당사국 외에도 영역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역이란 이동성 동물의 주요 이동 경로를 포함하여 동물이 서식하거나 임시로 머물거나 지나가거나 날아가는 모든 지역이나 수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특정 이동성 동물의 행동권의 영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영역국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국가의 국적선이 그 국가의 주권 영역 외에서 이동성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는 영역국에 해당합니다. 영역국 중에는 CMS 당사국도 있지만 당사국이 아닌 영역국도 있습니다. CMS에서는 당사국과 비당사국을 구분하지 않고 종별 영역국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영역국이 CMS 당사국이 아니라도 CMS 체제 내에서 이동성 야생동물 종 보호를 위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CMS는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미국, 터키, 베트남을 포함한 28개국은 CMS 당사국이 아니지만 CMS 체제 하에서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CITES와 유사하게 CMS의 운영에도 종을 수록한 부속서 1과 2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속서 1은 멸종위기 이동성 종을 수록하며 부속서 2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보전상태가 미흡하여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제협정이 요구되는 이동성 종을 수록합니다. 또한 국제협정을 체결하여 국제협력을 할 경우 보전상태가 크게 향상될 종 역시 부속서 2에 수록합니다. 부속서 1, 2에 나오는 개념들을 살펴보면 멸종위기란 해당 이동성 종이 그 경로 전체 또는 그 상당 부분에서 멸종할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멸종위기종 수록은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포함한 신뢰성 있는 증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부속서 1 수록종의 영역국인 당사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서식지를 보전하고 복원할 의무, 종의 이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방지하는 활동이나 장애물의 악영향을 적절하게 방지, 제거, 상쇄 또는 최소화할 의무, 외래종 유입의 엄격한 통제, 또는 기존에 도입된 종의 통제나 방멸을 포함하여 종을 현재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의 방지, 감소, 통제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부속서 1에 수록된 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획이 허용되는 예외는 과학적 목적의 포획, 종의 생존과 번식 향상을 위한 포획, 전통적인 생활 목적의 포획 등 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부속서 2 수록종의 영역국인 당사국은 종 보전에 도움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되 보전 상태가 미흡한 종을 먼저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화에서는 이러한 CMS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국가보고서와 전략계획 등 이행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